오늘 낮 영암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탱크로리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졌고 도로 전신주까지 파손되면서 일대 공장에는 한때 전기 공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탱크로리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SUV 차량의 앞바퀴는 인도 위를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영암군 3호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탱크로리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했던 두 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갇혀 있다 결국 숨진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안에 사람이 좀 있다고 합니다. 탱크 운전자가 저 안에 있다고 해요. 못 나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일대 1km 반경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전봇대가 끊어졌어요. 밑에가 끊어져가지고 전기 끊어놓고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장소. 대로를 나오려면 다 보고 앞을 다 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는 만큼 사고 당시 목격자 확보에 나선 한편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